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말이고 저희 집에 또 하숙인이 한 명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공개를 한번 했었는데 들어오세요 다영님. 네 일로 오세요. 어우 그새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아 진짜? 네. 조금 더 미모가 출중해지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 가족이 아 이거 조금 중대할 풍긴 한데 저희 식구가면서 들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이 그리워하신 바로 그분! 다이마! 또 한 명의 우리 가족 누구 있어? 그럼 오늘 우리 집에 누구 왔지? 엄마! 그 다음? 아빠! 그 다음? 할미! 그 다음? 엄마! 그 다음? 땅둥!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하숙인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제 뭐 태규는 평생 사는 거 아니고요. 이제 방학 시즌이라서 계약하기 전에 좀 게임 좀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실컷 하고 태규랑 또 이제 학력이 똑같았었기 때문에 제가 또 공부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봐요. 아 그리고 뭐 원래 잘 지냈지만 오늘 뭐 긴장 좀 저번에 방송을 맞아요. 했는데 긴장해서 말을 못했다고 어우 진짜 내가 방송 다시 하면 말 더 잘할 형도 또 방송 시켜주면 안 돼요? 아니! 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진짜 대가족이에요. 이 집에 이제 거의 여섯 명이 살아요. 저희 집에 살지도 않고 그냥 놀러 오는 거지 뭐. 이 정도면 같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일 있으세요? 일주일이요. 그럼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쵸. 당신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몇 일 있어요? 일주일. 아니 근데 있잖아요 안 불편하겠어요, 둘이? 둘이 안 불편하셨어요? 뭐야? 아, 아무튼 둘이 좀 친하게 좀 지내세요. 자기가 왜 이렇게 더 안절부절해? 아니, 왜냐하면 거의 내 직용 권한으로 이제 태규를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있는 또 하숙인의 허락도 맡아야 됐거든. 내 허락이라는 게 존재했나요? 아, 그래도 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 서열 몇 등이야? 1. 패스. 1? 패스. 누가 1이야? 진짜 집주인. 집주인. 야, 야 네 명이야. 네 명이라고. 어. 싸게 명리 드립하네. 난 네 거잖아. 아빠 그렇게 잘못했어? 알았어, 그럼 뽀뽀 할미한테만 할게. 뽀뽀. 왜 삐졌어? 자기는 어때?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가족은 정말 복 받은 가족이구나. 그냥 같이 어울려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쵸? 왜 안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랑 살기 싫으세요? 아니요. 둘이 맨날 이래. 이것도 드세요. 오늘 컨셉이 대체 뭐예요? 아예 현재 챙겨주는 형부죠. 방송이랑 실제랑은 다른 모습. 아니 뭐 쟤 실제로 어떻게 했는데 여기? 기다려 볼 거야. 기다려 할 숙제가 있어. 이거 보조 배터리 충전해. 카메라 충전해. 아 안 하면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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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제도 뭐지? 우리 집에 가서 잤는데 새벽에 방송 끝나고 와가지고 굳이 배달을 시키겠다고 뭐 옆에 가지고 포촌을 시킬까? 네네치킨을 시킬까? BBQ를 시킬까? 막 옆에서 막 이런 거 막 옆에서 ASMR 막 이런 거 막 이래 막 이러면서 옆에 가지고 그렇게 막 먹어. 아니 잠깐만요. 짜보니까 웃기네? 당신 치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 안 먹겠다 그러는 거 자꾸 맵다고. 맵다고 제발 한 번만 먹어봐. 제발 한 번만 먹어봐. 이런 사람이 누군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먹었잖아요. 먹긴 먹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럼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무슨 저 혼자 무슨 독단적으로 먹은 거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 독단적으로 먹으려고 했잖아요. 같이 먹으려 그랬어요. 아니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냥 아무런 대가성 없이 그냥 같이 나누고 같이 즐기자라는 거죠. 제가 배고프다 그랬어요? 어제? 어제 12시 넘어서 와가지고 잘 준비 다 하고 다 누워있는데 혼자 막 배고프다고 근데 당신 원래 그 시간대에 자잖아요. 아니거든요. 둘이 그만 싸우세요. 화해해.
그러니까 어제는 뭐 하하고 웃더니 갑자기 방송 또 할까? 그냥 화해하자 이러면 또 화해하면 되지 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처제가 좋습니다. 저도 형굴 좋아요. 해피엔드 이거만. 우리는 일상이야. 패스. 어 저 넘어진다 넘어진다. 아 그래요 그래. 다 먹었어? 그럼 태규 씨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일주일 동안. 아 잠깐만 햇별봉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햇빵? 와. 햇빵 언니 가 이따 은퇴 안 봤냐? 야 일어나서 90도로 막아야지.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 언니는 저렇게 해줘야 돼. 이걸 자꾸 건방지대. 아 이제 만날래요? 나 뜰래? 아 찾아가? 야다라.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또 개가족이 이루어졌는데 오순도순 한번 잘 지내보겠습니다.